이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수장절의 축복과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녁에 또 모여서 RCA에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이번 주 강단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자,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도자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실제로 누려야 될 것이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새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의 축복, 구원받은 축복,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가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한문으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 말로 하자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보좌의 권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권능과 능력은 세계복음화하는 메시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현장을 위하여, 그 전도자를 위하여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걸 늘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성경 계속 반복되고 있죠.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언약의 메시지를 준과 동시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뭡니까? 갈보리산 사건. 갈보리산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본적인 문제. 죄,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죄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막힌 담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버렸어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은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제1미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나를 살려낸다. 제2미션.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게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라고. 세 번째는 마가 다락방에서 혹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 받겠다 했는데, 그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그 시작이 마가다라 빵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2장부터 28장까지. 우리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늘 뭡니까?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첫째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미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시. 이사야 6장 1절에서 23절이 배경인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현장에서 늘 보면서 또 치유되어져야 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믿음 속에, 믿음이 어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나의 영혼 속에 연결됩니다. 이건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영혼 속에 연결되는 겁니다. 오자와 연결된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이 보좌의 축복을 먼저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좌의 축복을 현실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개인화시키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생각은 있는지 모르고 내 주장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기도를 알면은, 나도 모르는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 정확히 맞는 거예요. 내 삶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지는 알게, 어떨지 모르는데도 내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이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갖게 만든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스락과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스락과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누가 믿음이 큽니까?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말씀에서 난다 했으니까 한번 듣는 사람보다는 두번 듣는 사람이 두번 듣는 사람이 뭡니까? 10번 듣는 사람보다 믿음이 우리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할 때 믿음이 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린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중요한 언약을 미리 주는 거예요. 렘넌트 언약을 붙잡았죠.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러면서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봐야 다 거절하고 안 들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해서 이사야가 가죠. 이때 뭡니까? 하나님은 또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포로돼가고 끌려가더라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언약. 붙잡으면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왜 포로로 보냈냐? 거기에서 저주 주려고 한게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도
바벨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게 되어졌죠. 그리고 뭡니까? 이 해당 운동 이런 것들이요.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벨론에서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도 430년 속에 모세를 통하여 다른 역사들을 일으켰지만 어쩌면 모세 한 사람이 중심이 됐는데 바벨론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언약 잡은 그리스 언약 잡은 인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루터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새친구 같은 에스더 같은 느헤미야 같은 많은 모르드개 같은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을 이사야가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아니고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할때 주의 사자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중요한 기도가 응답되는 심부름 할때 주의 천사들을.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위험한 일이나 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은요, 24시 언약을 누린 기도의 여정.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누리는 여정,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가지고 여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과 그 이유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가올 멸망, 더 망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에 포로될 거. 이제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이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라는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그루터기 언약입니다. 성전에서 이 보좌의 영광을 보고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게 그루터기 언약인데 그루터기의 뿌리가 뭐요? 언약인데 그게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그 그루터기 남은 자로 모든 것이 배임을 당했지만 그루터기는 남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전용 명사로 쓰고 있는 렘넌트 부대 그루터기들이 일어납니다. 부대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큰 나무가 되고 제목이 되고 이게 숲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왔잖아요. 또 엘리사의 도단성을 통해서 이사야 같은 인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이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다니엘 새친구 에스더 같은 바벨론의 렘넌트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정말로 이 RUTC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뭡니까? 다니엘 새친구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언약의 여정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영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그루터기 운동 할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천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포장하고 과장된 말처럼 보이지만 왜 천년의 응답이 필요하냐?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할수 있는 겁니다. 1년 사는데 1년 응답 받으면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의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100년 정도 산다고 볼지게 10배가 뭐요? 100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 산다 하면은 10배의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의 응답. 그냥 일을 생각하니까 천년이라니까 무슨 허풍도 저래 맞나 이러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천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원방에서 너희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원방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뭘? 빛을 발할 때,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할 때, 허감을 꺾는 빛을 발할 때. 자,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이거는 이제 파수꾼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종일 종야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4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죠. 하루 5분 아침, 낮, 저녁만 해도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집니다. 자, 왜냐?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24시간 누려지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도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 위기, 갈등 같은 어려움이 와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을 붙잡는데, 그건 흐름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미래. 그게 영원한 천국 보좌인가 아울러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그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결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루터기 언약, 파수꾼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4 복음의 파수꾼, 24 기도의 파수꾼, 24 전도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최고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24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또 뭡니까?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24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어제 우리 RCA 리더 수련회에서 가서 보니까 참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중고등학교들이 모여 있는데요. 또 어른들도 오셔서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제 마음도 기쁘고 뭡니까? 또 보니까 준비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몰라요. 이거. 하지 렘넌트들이 명찰도 준비하고 아름답게 준비를 한 보면서요. 아,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24시 전도의 파수꾼, 교회에서 최고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이사야에게 임했던 하늘 보좌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교회를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보좌의 축복을 전 세계에 이제는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보좌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날이 되고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 또 우리 모든 워싱턴 초대교회 권속들이 하늘 보좌에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학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업의 현장에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 예배를 팀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 캠프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치유부터를 통해서 또 기도 캠프팀, 새벽 기도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하여 현장 전도 캠프팀을 통하여 허강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일꾼들이 일어나며 컨텐츠들이 준비되어지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송명문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우리 최미애 권사님, 캐롤리나, 우리 김성극 장로님, 시언최은혜 목사님, 또 알게 모르게 질병 속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군문 현장에 있는 안정복 렘넌트 박주진 집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군 현장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입시생 크리스틴 또 강예은 입시생을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총명을 갑절이나 대해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잘 진학을 해서 아버지와 이 시대의 한 분야를 살리는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갑니다. 학원 현장으로 캠퍼스 현장으로 또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RCA를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아버지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1년 동안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또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RUTC 운동을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